이거는 그냥 치는 데는 문제가 없죠. 빵 때리는 데는 맞히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지션까지 생각을 한다면 밀덕구가 많이 안 내려가면 좋겠죠. 그래서 득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 근처만 있다면 다시 업돌리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3단계로 천천히 치네. 천천히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그러면 아이고 너무 얇았네요. 그런데 밀적구를 많이 안 올리면 안 올릴수록 내가 유리하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쳐서 포지션까지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어떤 공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처럼 찬스골을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을 가는 게 훨씬 좋겠죠. 다른 볼도 똑같습니다. 이 볼을 치는 방식은 시스템이 있죠. 근데 시스템을 응용만 하는 것이 자 일적구 코너 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와야 되니까 느낌팁으로 한 30% 정도를 천천히 누르기만 한다. 이렇게 끝까지. 그래서 아주 뭐 정확하게 다 맞힐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일적구가 어디 가는지 그것을 벌써 알고 친다면 내용은 많이 달라지겠죠. 저거는 키스를 빼야 되는데 땅 때려서 키스를 빼고 그러니까 맞추기 힘들어서 못 치는 공은 세게 하나라도 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은 어디 가는지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정리를 해서 치면 훨씬 유리하죠. 자, 저기는 어디죠? 빠질 수가 있나요? 끊겼다 끊겼어. 자, 잘못 쳤네요. 그렇듯이 우리가 같은 위치에 있다면 아 이게 포지션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정말로 아 이건 찬스 보니까 두 개 남아도 끝나고 세 개 남아도 끝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20에 12면 30이면 40에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모질라죠. 한 2.5 정도가 모질랍니다. 이렇게 모질라는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치던 게 회전이 이제 맥시멈을 주고 이렇게 길게 잡습니다. 길게 길게 잡고 스피드 약간 기스가 안 나는 정도 이렇게 치면 그만큼을 이 길게 잡는다는 게 수구의 회전을 극대화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짧게 잡으면 회전이 많이 필요 없는 경우 내가 회전이 많이 필요 없는 경우는 짧게 잡으면 유리하고요. 회전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길게 잡는 게 유리한 거죠. 자 이렇게 있으면 10에 10이죠. 10이 좀 넘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35. 그러면 2팁이면 되겠죠. 2팁이면 되는 거를 이거 역시도
일적으로 맞고 난 다음에 어디 올리고 싶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얇게 친다. 근데 요 정도 올라오게 치겠다. 그럼 똑같이 짧게 잡고. 이거 가까우니까 짧게 잡는 거예요. 그 심전율이 충분하니까. 이것도 세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아, 이것도 세다. 그러면 이걸 더 천천히 쳐야 된다. 천천히 치는 게 유리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 이렇게 천천히. 약간 이쪽으로 만졌지만, 안쪽으로 만졌으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그런 어떤 느낌,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한다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구를 치는 거예요, 적구를. 수구를 치는 게 아니라 적구를 쳐서 이런 식의 포지션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김에 포지션까지 같이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1점짜리가 아니고 계속 연속 득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감사합니다.